독일에는 4,000개의 박물관과 15,000개의 도서관, 60군데의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300개의 극장과 150개의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모두 나와서 전통의 카니발을 즐기기만 하면 되죠. 이런 카니발은 사실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마르디그라스로 사육제 마지막 날 열리죠. 사슴들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노는 거죠. 마르디그라스는 미국의 뉴올리언스, 프랑스의 니스, 그리고 독일의 쾰른에서도 있습니다. 마르디그라스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마르디그라스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흥렬로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만든 특별한 옷을 입고 거리에 나섭니다. 가장 무도회, 야외 공연,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까지 마르디그라스는 그야말로 축제 그 자체죠. 지금 보시는 이 사람들처럼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제 복장을 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실 카니발은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춤출 공간이 충분해야 하고 먹을 것도 많아야 되고 즐길 거리도 많아야 되죠. 이 밴드들만 해도 벌써 몇 달 전부터 섭외한 거라고 하네요. 카니발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속학자들에 따르면 카니발은 몇 세기 전에 시작된 거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생각하는 게 많이 달랐다네요. 그들은 부활절이나 씨를 뿌릴 때 혹은 곡식을 수확할 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축하의식을 지냈습니다. 이는 풍년이 들면 다음 한 해를 풍족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요즘과는 달리 먹을 구하는 게 힘들었으니까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물론 지금처럼 슈퍼마켓도 없었고요. 결국 마르디그라스 같은 카니발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핑계였다는 말이죠. 설날이 되면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선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무리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전통 사자춤을 추는데요. 평범한 설날 축하 사자춤이 아니라 물속에서 하는 수중 댄스라고 하네요. 수중 사자춤을 추는 곳은 바로 대형 수족관입니다. 사자 복장 길이는 모두 8m로 4명의 스쿠버 다이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다른 물고기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도네시아에는 중국인이 아주 많습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시월드에서는 해마다 설이 되면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사자춤을 추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해보고 싶었다는군요. 설은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에 오는데요. 달의 주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1월 10일에서 2월 19일 사이가 설 주간이 되죠. 중국에서는 설을 아주 큰 명절로 생각하고 이때가 되면 거리에서 각종 퍼레이드를 하고 재미있는 공연도 합니다. 또 불꽃을 개발한 민족답게 불꽃놀이도 하고 용이나 사자를 이용한 춤도 추죠. 모르긴 해도 4명의 다이버 모두 물속에서 사자춤을 추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했을 텐데요. 아마 나중에 다이빙 장비를 모두 벗고 땅 위에서 공연을 한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이 이빨 진짜 사자 이빨 같죠? 어쨌든 스쿠버 다이버 여러분, 춤추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욕에서 특별한 발레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발레단이죠? 지금 도쿄 사람들 앞에서 재미있는 공연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정식 이름은 르 발레 트로카데로 드 몬테 칼로입니다. 줄여서 트로카데로라고 부르죠. 이들이 거리 공연을 하는 이유는 자선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나폴라프랑 하얀 스커트에 조금은 별난 화장을 한 4명의 발레리노들은 이제 붐비는 도쿄거리에서 자선 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발레단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74년으로 처음엔 브로드웨이 밖에서 공연을 했죠. 그러다 코미디풍의 무용으로 유명해지면서 정기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트로카데로는 일본의 팬이 많은데요. 그래서 매년 여름이면 한 달 정도 일본 투어 공연을 하죠. 자, 그럼 잠시 트로카데로 발레단의 백제 옷을 감상해볼까요? 멋진 무대죠. 발레단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는데요. 오늘 무대는 특히 열광적으로 응원해주는 일본 팬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팬을 위해 직접 초콜릿을 주기로 했죠. 주최 측에서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자선 기금을 모았는데요. 트로카데로는 이런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또 많은 사람들이 멋진 도시 뉴욕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군요. 그럼 뉴욕에서 펼쳐지는 트로카데로의 발레 공연도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